엄마의 손맛입니다. 요즘 돔똥이 벌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짤막짤막한 이파리가 작은 게 아니고 배추 이파리처럼 이렇게 커다라면서 식감도 배추 식감 같아요. 그런데 속이파리는 아주 싸먹어도 고소하면서 맛있어요. 이런 걸 김치로 담아 놓으면 지금 배추보다 더 고소하고 맛이 좋습니다. 이 두 포기에 1.3kg인데요. 이거를 배추 김치로 맛있게 담아 보겠습니다. 배추 속이 차기 전에 포기처럼 이렇게 크죠? 이거 두 포기가 3,500원, 4,000원 그래요. 아주 가성비도 좋고 맛도 좋으니 담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뿌리만 딱 잘라내세요. 겉이파리도 하나 버릴 게 없어요. 이거 그대로 다 사용해서 김치로 하세요. 속이파리 이렇게 잘라놓으니까 잘 자란 게 나오죠? 이거는 자르지 마시고 그냥 이대로 사용해서 넣고요. 좀 큰 거는 이제 이렇게 잘라주세요. 한 입 크기로 딱딱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듬은 거는 깨끗하게 흐르는 물에 두세 번 씻어줍니다. 천일염입니다. 세 숟가락만 넣어주세요. 물 1리터를 부었습니다. 잘 녹여주세요. 적당히 이렇게 녹여주시고 씻어놓은 봄동 여기다 넣어줍니다. 소금물이 적셔지도록 좀 뜨적뜨적 해 놓으세요. 그 위에다가 소금 한 숟가락만 쭉 뿌려줍니다. 이렇게 하셔서 20분 정도만 두겠습니다. 10분에 한번 뒤집어 주세요. 밑에 깨우러 올라오게 뒤집어 주시고요. 그리고 10분만 뒀다가 맑은 물에 소금물을 깨끗이 헹궈서 건져주기만 하면 됩니다. 양념을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늘 20알입니다. 20알 정도 믹서기에 넣어주시고요. 홍고추 5개만 들어갈 거예요. 청양 홍고추입니다. 매운 거 싫어하신 분들은 안 매운 홍고추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갈아서 섞어서 고춧가루하고 하면은 훨씬 더 깔끔하고 맛있습니다. 양파 반개 들어갑니다. 자, 사과 반개만 넣을게요. 사과 반개는 이 껍질은 벗기지 마시고 씨만 제거해주세요. 씨 제거하시고 썰어서 넣어줍니다. 식은밥 한 숟가락, 흰밥도 괜찮고 잡곡밥도 괜찮고 보리밥도 괜찮습니다. 새우젓 한 숟가락 들어갑니다. 이거는 다시마 육수입니다. 10분 전에 미지근한 물에 담궈 놓으면 쭉 다시마 물이 우러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붓고 갈아주세요. 훨씬 더 감칠맛이 좋습니다. 절여진 봄동 맑은 물에 한번 씻었습니다. 그리고 물기를 쭉 빼서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쪽파 110g입니다. 4-5cm 길이로 썰어줍니다. 양념을 만들어 줄게요. 고추 양념 갈아 놓은 거 볼에 담아 주세요. 여기다 고춧가루입니다. 고춧가루 3숟가락만 섞어 줄게요. 드적거려서 잠시 놔두면 더 고춧가루 색이 이뻐집니다. 생강청입니다. 한 숟가락 넣어주세요. 멸치 액젓 5숟가락 들어갑니다. 이거는 매실청입니다. 3숟가락 들어갔습니다. 잘 섞어서 간을 먼저 보시고 식성에 맞게 소금간으로 간을 맞추시면 됩니다. 지금 먹으면 딱 좋겠네 할 정도만 간을 맞추세요. 그리고 봄배추 물기를 좀 한번 꾹 눌러서 짜주세요. 그리고 넣어주세요. 배추 위에다 마른 고춧가루 한 숟가락을 좀 이렇게 뿌려주세요. 그래야지 네, 고춧가루 옷이 예쁘게 물이 들죠. 그리고 쪽파 넣습니다. 잘 섞어주세요.
배추보다도 고소하고 맛이 좋습니다. 오늘은 바로 먹을 수 있는 생김치를 담아보았습니다. 익혀서 드실 분들은 실온에 하루 재우셨다가 그 다음날 냉장고 보관하고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드실 분들은 이대로 냉장고에 보관하고 드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